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립니다.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는 숨졌습니다. 운전자인 DJ 안모 씨는 이 사고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사고를 냈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2차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까지 숨지게 한 겁니다. 안 씨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.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? 1심에선 연예인이라 어쩔 수 없는 술자리였다, 피해자 잘못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변호인을 바꾼 2심에선 변론 전략도 바꿨습니다. 2심 변호인은 안 씨가 형사 절차가 처음이라 1심 변호인과 이야기 과정에서 방어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. 변명에 대해 변호사 탓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. 안 씨 역시 눈물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태도를 바꿨습니다. 2심에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. 지난 23일 안 씨 측은 형량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